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3월 4일 육군소위 강승희. 네, 안녕하십니까. 졸업 및 임관을 2주 앞둔 육군사관학교 78기 4학년 강승희 생도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매년 기수마다 애칭이 있는데 저희 기수는 청휘 78기입니다. 한자로는 풀을 청에 휘두를 휘인데 맑은 날에 비치는 햇빛 이런 뜻도 있는데 뭔가 이제 저희가 장차 임관을 해서 장교가 됐을 때 그것이 위의 사람이 되었든 아래 사람이 되었든 햇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애칭을 저희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너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께서도 너가 가고 싶으면 뭐 너의 선택 뭐 충분히 존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다들 동조를 해주셨어서 그래서 저도 아 가지 말까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취침시간은 자유지만 생도들은 통상적으로 06시에 기상을 하고 06시 15분에 아침 정보를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단체 학과 출장이라고 해서 생도들이 이제 5와 10을 갖춰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실시되는 그 화랑의식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도 하고 단체심을 고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도들마다 시간표는 조금씩 다릅니다. 공강이 있는 생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풀로 1, 2, 3교시 내내 수업을 듣는 생도들도 있는데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생도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주 내에서는 이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 생도들은 거기서 고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생도들은 이걸 들으세요 였는데 이제는 이거 중에서 고르세요 라는 식으로 좀 더 생도들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대학과 그러한 식의 교육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우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비중은 적지만 이제 여러 번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540번 정도 볼 것 같기는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숙지를 했구나 라는 식의 확인하는 목적의 시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도들이 시험 때문에 막 너무 아 이거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렇게까지 여기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시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험도 많다. 화랑기초훈련은 통상 4주에서 5주 정도 실시가 되는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정식으로 입교를 하기 전에 이제 한 달 동안 가입교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적 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한 훈련도 실시를 합니다. 행군이나 아니면 기본 제식이나 총기 제식, 뭐 이동간 제식 같은 것도 실시를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실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으로서의 소양 아니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나 태도, 품성 아니면 사관 생도로서 지녀야 할 어떤 특색 내지 사관 생도가 갖춰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때가 생도 1학년이었고 첫 학예 군사훈련이었어서 이런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뭐 다시 하겠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유격 못지않게 힘들었던 게 공수훈련이었는데 이제 특수전 학교에서 훈련 부사관님들하고 같이 체력 단련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비가 오면 아침 체력 단련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기우제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제발 막 비 와라 이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계속 체력 단련하고 이제 뭔가 물소리 좀 들리는 것 같으면 이제 자다가도 이제 계속 비인가? 이러는데 비 아니고 막 이랬어서 기우제 지냈던 친구들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이제 제가 소대장이 되면 이제 용사들하고 같이 훈련을 할 일도 있을 텐데 나와 동일한 시선에서 평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많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4년 동안 배웠던 거고, 이제 OBC 가면 또 몇 달 동안 배울 거고, 많이 숙달된 상태에서 이제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낯설고 서툴고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무 제 시선에서 아니면 저의 잣대로만 이제 왜 저 친구는 이거 잘 못하지? 라고 받아들이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육사를 오기 전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멋지다였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임무 자체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 신성하기도 하고 뭔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약간 아 이거 진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상 제가 직접 해보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내가 하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오글거리지?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서 현실은 좀 다른 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니까 다 어색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4년 동안 생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이제 저를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군인으로서의 직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존경스럽게 느껴지고, 저 역시도 그들과 같은 길을 밟을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야전 지휘자, 즉 소대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겠지만 이후에도 뭐 계속 야전에서 빛을 발하게 될지, 아니면 여타 교육과정에 있어서 뭐 적임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도 내가 그곳으로 진출을 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만큼은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That is life,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다 라는 뜻인데,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제가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면 힘든 일들 많을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 하나에 좌절하고 좋은 일 하나에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추억으로 기억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경험으로 간직을 하는 That is life, 이게 인생이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겪은 경험인데 나라고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책임감 있고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솔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임무 수행 능력을 요구합니다. 다만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남을 위해서,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가장 큰데, 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임무를 잘 완수를 하고, 내가 사람들을 잘 통솔을 하고, 그렇게 내가 군인으로서 임무를 잘 달성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직업들보다도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군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